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발리시, 파지법, 우리가 그립을 잡는 법, 그립을 잡을 때의 힘 조절, 예, 그 힘을 주는 포인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정의가 없으니까. 예. 치는 뭐 타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스윙이 간결하다, 이 사람의 스윙은 좀 크다, 그래서 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발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네트 플레이에서 좀 민첩하신 분들은 스윙이 작다, 그래서 작으면서도 공은 힘있게, 때로는 깔리게, 컨트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게 다 기술력이죠. 예, 힘을 어떻게 주느냐도 기술력이고, 스윙을 작게 하는 것도 기술력입니다. 그죠? 내가 똑같은 50km로 보냈는데 큰 사이즈의 스윙을 해서 내가 공을 칠 때마다 답답함, 그리고 이런 좀 큰 스윙으로 인한 나의 둔한 움직임보다 내가 똑같은 50km 치는데 뭔가 간결하고 나한테는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스윙이 훨씬 더 기술력이 높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몽키 테니스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주저하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소나기의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소나기의 힘을, 우리 그립을 잡을 때, 이 손바닥, 그죠? 우리가 그립을 감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안쪽에 힘을 주느냐, 바깥쪽에 힘을 주느냐, 손마디,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느냐, 손바닥에 힘을 줘서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목이나 팔꿈치의 관절이 굳거나 때로는 이렇게, 예, 꺾이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오늘도 수고하는 데디몽키. 예, 데디몽키가 지금 이 동작은 손바닥 안에, 예,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안에 힘을 주고 그립을 이렇게 우리 몽둥이 지듯이 이렇게 말아진 경우에, 예, 발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죠? 손목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과, 그죠? 뭔가 스냅이 덜 들어가는 모습, 스윙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이 있죠. 예. 그죠? 뭔가 둔탁한 느낌과 부드럽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나고, 이렇게 해서는 그 민첩한 몸놀림이 안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데디몽키가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는, 예, 끝에 힘을 주면서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는, 팔꿈치의 관절에 힘이 덜 들어가게끔 손가락 끝에 라켓을 걸치듯이 힘을 주고 발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스냅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여러분? 끝에 공을 탁탁 쳐주는 느낌 보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간결해지는, 뭔가 관절이 끊어지는. 예, 관절을 튕구면서, 예, 손목을 튕군다는 느낌의 임팩트를 탁탁탁탁 주는 모습이 보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소나기의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손목을 굽게도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꺾이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잠깐 사이 우리가 이 네트 앞에서 네트 플레이 할 때 그 바쁜 그런 빠른 공에서도 여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백스윙이 크고 지금 우리 데디몽키가 하는 것처럼 이 스윙 사이즈가 커지면은 네트로 다가가기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윙 사이즈가 커지는 순간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네트 앞에 붙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공이 무섭거든요. 예, 나의 반응 속도, 스윙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시간으로서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트로 붙는 것이, 예, 두렵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뭐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데디몽키처럼 이 관절, 이 스윙이 이 세부나, 그죠? 이런 스윙이 작아지는 스윙을 된다면 네트 빠른 공도 크게 무섭지 않겠죠. 왜냐면 나한테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소나기의 힘을, 소나기 손바닥에 이렇게 몽둥이를 잡듯이 잡는 그립으로도 공은 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올라가는 공들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늦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밀린다. 예, 그래서 이런 큰 스윙으로는 우리 중급자 정도의 공까지는 받는 데는 무리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공 스피드가 이제 상대방이 이 실력이 올라감으로써 모아서 치는 공들은 이런 큰 스윙으로 그 잠깐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에, 예, 여러분들은 공이 계속 밀리고 마는 거예요. 공에 밀리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 크로스, 빠르게 꺾는, 빠르게 치는 이런 크로스적인 이런 각도는 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절의 쓰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하지만 힘은 줘야 돼요. 그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힘은 줘야지만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힘을 죽어도 이 관절이, 예, 잘 놀게, 그죠? 잘 흔들리게, 스냅이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예. 어렵죠. 이 영상은, 물론 뭐, 초보자분들도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그 힘 주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빨리 중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항상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는 몸기 테니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